주경 야동. 자, 그다음 세 가지 전력 계통으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전력 계통이란 단일 전원 단락 회로와 난메시 계통과 메시 계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고장 기호 전원은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업자망에서 발전기를 거쳐서 철로를 거쳐서 고장 기호 전류가 공급이 되고, 발전기만 있는 경우에는 이 발전기에서 선로를 거쳐서 고장 지점에 고장 전류를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유닛에서도 발전기에서 변압기를 거쳐서 이렇게 고장 지점에 고장 전류가 공급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임피던스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장 전류의 계산값입니다.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계산값은 UN을 루트 3으로 나눠줬습니다. 등가 전화분이 되고요. C는 최대 고장 전류와 최소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는 전압계수가 되고, 여기에서는 RK와 XK는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RK는 전원측 임피던스의 R값, 변압기 임피던스 R값, 그 다음에 선로의 임피던스의 R값의 스칼라 합입니다. 그 다음 X도 마찬가지, 전원측 임피던스의 X값과 변압기 X값, 선로의 X값의 합의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일 전원 단락 회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난메시 계통입니다. 자, 난메시 계통은 단일 전원이 각각 이러한 모선에 접속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개 이상의 기호 전원만 있으면은 난메시 계통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발전기에서의 고장 기호 전류, 그 다음에 전기 사업자망에서의 고장 기어 전류,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서의 고장 기어 전류의 벡터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단기의 차단 시점에서의 고장 전류는 발전기인 경우에는 회전기 감소 계수, 유도기인 경우에는 회전기 감소 계수와 유도기 감소 계수를 추가적으로 2분의 1 사이클 값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 전력 계통에 공급되는 탈락 회로입니다. 자, 메시 계통은 이렇게 격자 형태의 망 안에 K3 지점, 여기에서 단락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K3 지점에서 전원측을 봤을 때 전원은 3개 이상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K3 지점에서 전원측을 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3 지점에서 전원측을 봤을 때 델타 접속도 있을 것이고, 병렬 접속도 있을 것이고, 병렬 접속 간에 직렬 접속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통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델타 접속인 경우에는 Y로 풀어버려야 됩니다. Y로 풀고 나면은 병렬 접속과 병렬 접속 간의 직렬 접속이 낫겠죠. 그래서 병렬 접속은 전부 다 단순화 시켜가지고 R 플러스 JX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직렬 접속만 남습니다. 이때 R은 R대로 더하고 X는 X대로 더한다 하는 거죠. 그 값이 여기에서의 RK와 XK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한 최종값이 계통 축소에 의해서 단락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차단 시점에서의 고장 전류는 이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고장 전류에다가 발전기에서 감소 부분, 전동기에서의 감소 부분을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시 계통에서의 고장 전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크값 계산의 K 팩터입니다. 피크값
계산은 차단기의 투입 용량 또는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피크 고장 전류는 2분의 1 사이클의 대칭분 값에다가 루트 2 K를 꼽았다. 그래서 이 K는 비대칭 계수에 해당이 되며 K 값은 1.02 플러스 0.98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3R 이렇게 계산식으로 주어집니다. 또는 이러한 도표에 의해서도 이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K값은 단일 전원 또는 난메시 계통에 이 K값을 바로 2분의 1 사이클 대칭분에다 곱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통의 R분의 X 또는 X분의 R 값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계수값에 이 커브와 만나는 점, 이 값이 이제 K값이 K팩터 값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 계통에서의 K팩터입니다. 메시 계통에서 K팩터는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메소드 A, 일정한 R분의 X 레이쇼 값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메소드 B는 단락 지점에서의 X분의 R이 비로소 이제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소드 C는 등가 주파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메소드 A의 방식은 계통 내, 요 지점, 망 내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다 하면은 여기에 고장 전류가 흐르는 브랜치가 있고 흐르지 않는 브랜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가 흐르는 브랜치 중에서 X분의 R 값이 제일 적은 한 개의 브랜치에서 X분의 R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K 값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 B입니다. 메소드 B의 방식은 단락 지점에서 전원척을 봤을 때 임피던스를 계산을 합니다. 즉 델타는 Y로 풀어버리고 병렬은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 단순화시킨 다음에 직렬 접속만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 R은 R대로 더하고 X는 X대로 더하면 최종적으로 R 플러스 JX가 나올 겁니다. 그때의 X분의 R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K를 계산을 한다. 그런데 1.15를 추가로 꼽아줘야 됩니다. 자, 1.15를 왜 추가적으로 꼽았냐 하면은 계통을 추격하여 R분의 X 레이쇼를 얻은 후 발생하는 부정확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K팩터의 안전율 1.15를 꼽아여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C에 해당되는 등가 주파수입니다. 자, 이 방식은 B의 방식에 의해서 계통 축소를 하여 임피던스를 계산을 할 때 그때 임피던스 요 XC 임피던스 2πfL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주파수를 60Hz 계통은 얼마를 집어넣냐 하면요 24Hz를 집어넣고 계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Hz 계통은 얼마를 집어넣냐 하면은 20Hz를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리액턴스 값은 60Hz 또는 50Hz로 계산한 값보다는 훨씬 적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에다가 다시 환산을 하는 이러한 주파수 종속 배율을 꼽아서 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메소드 C의 방식이고 IC 규격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메소드 C, 즉 등가 주파수 방식을 추천한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SC IC60909 고장 전류 계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